안녕하세요. 홍정기 교수입니다. 지난번 제공해드렸던 중둔군 약화와 산모들의 허리, 고관절 통증 관련된 영상 매우 유익하게 보셨다고 좋은 피드백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계속해서 산모분들을 돕는 운동 전문가들을 위해서 오늘도 유익한 팁 하나 준비했습니다. 자, 이상근인데요.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모분들의 이 프레그넌시 와들, 즉 뒤뚱뒤뚱 걷는 이 걸음, 중둔근이 약화된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고관절 안정화 근육들이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겠죠. 자, 중둔근 바로 밑에 있는 지금 보여지는 이 근육, 이상근은 고관절 안정화를 위해서 급하게 파견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자, 이상근 기능해부학적으로 천골 앞부위에서 시작돼서요, 큰 궁둥패임이라는 이 홀을 지나서 대퇴의 대전자에 붙어 있게 됩니다. 자, 기능적으로는 대퇴를 외회전시키는 이 기능이 있는데요. 만약에 고관절이 구부러져 있다라면 내전, 즉 모아주는 역할도 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. 특히 임신을 하신 산모분들에게 있어서 고관절이 약해진 이 상황에서 뒤뚱뒤뚱 걸을 수밖에 없는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상근은 필요 이상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. 즉이 근육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. 이 근육의 톤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만약에 이상근이 이런 식으로 과활성화되고 또 계속해서 사용되면서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라면 이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엉치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엉치신경을 누르게 되겠죠. 여러분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이상근 증후군의 주요 기전입니다. 자, 이상근 증후군의 주요 증상들은 버탁 페인이라고 그러죠. 엉덩이 부위의 이 통증, 특히 앉아있을 때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큰 궁둥패임 주변에 이 불편한 감을 만들어내고요. 또는 근육 자체에서도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. 특히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사람들이 고관절을 굴곡시킬 때 어려움이 많은데요. 다리를 쭉 펴서 그대로 고관절 굴곡시키게 되는 동작에서도 이상근이 타이트한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. 자,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산모분들에게 있어서 이 이상근 타이트함으로 인한 이 불편함들이 잘 진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인데요.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산모분들의 뒤뚱뒤뚱 걸음걸이가 단지 중둔근 약화로 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중둔근 약화로 인한 계속돼서 만성적인 이와 같은 보행 패턴이 또 주변에 있는 이상근을 불편하기도 할수 있고 과활성화시켜서 또는 톤을 높여서 또 이것이 허리 통증 또는 엉치신경을 타고 저리는 증상, 그 불편함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이상근 또는 고관절 뒤편에 있는 근육들의 스트레칭 또는 이쪽의 근막 이완 이런 것들을 신경 쓸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